이 릴에 적용돼 있는 아주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기한 릴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뭐 이 릴 소개라기보다는 이 릴에 적용되어 있는 아주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릴은 미첼의 아이디얼 2000번이라는 릴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릴이죠. 아, 미첼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과거에 유명했던 프랑스의 미첼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름만 미첼이고 퓨어피싱에서 만든 릴입니다. 중국계죠. 그러니까 이 릴에 적용된 신기한 기능은 토털 베일 컨트롤이라는 기능입니다. 캐스팅할 때 이 라인 롤러의 위치는 이렇게 딱 바로 손가락 이 집게 손가락 근처에 딱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열어주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이 베일을 열기 전에 이 라인 롤러 위치가 이 집게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뭐 억지로 이렇게 손으로 잡더라도 이게 이렇게 열리면 이 방해가 돼가지고 캐스팅하기도 어렵고 캐스팅한 후에 베일이 손가락에 걸리니까 이 뭐 라인 컨트롤, 뭐 패더링 같은 걸 하기도 어렵고 이 경우엔 캐스팅 전에 이렇게 잡았으면 뭐 이렇게 반대로 한 바퀴 더 돌려준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죠. 이 릴은 원웨이 돼가지고 역전이 아예 안 되는 릴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캐스팅을 하려고 이렇게 잡으면 좋겠는데 조금 넘어가서 스톱이 됐다. 그리고 뒤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릴 자체가 뭐 억지로 손으로 잡았다 치면 열고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캐스팅을 제대로 하려면 혹시 역전 방지 레버가 달려 있는 이런 릴의 경우는 이렇게 이 뒤에 역전 방지 레버가 달려 있는 릴의 경우는 요로 적당한 위치에 픽업 라인 픽업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쯤 돼서 스톱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역전 방지 레버를 오프하고 뒤로 잠깐 돌려서 하고 다시 레버를 온하고 캐스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역전 방지 레버가 이때는 참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캐스팅할 때. 근데 요즘은 이런 역전 방지 레버가 있는 릴보다는 이렇게 아예 없는 릴이 훨씬 많으니까 정확한 위치에 와서 라인 픽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요만큼 돌아갔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한 바퀴를 더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잡고 열고 이렇게 바로 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이 로터가 베일을 연 상태의 로터가 역전을 조금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는 릴이 이 릴입니다. 아이디얼 2000번이라는 릴 잡고 지금 라인은 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재밌는 게요. 이렇게 지금 정방향으로 좀 뒤로는 안 도는 상황입니다. 뒤로 안 돌아가죠. 근데 베일을 열면 뒤로 돌아요. 닫으면 다시 뒤로 안 돌아요. 열면 뒤로 돌아요.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릴에. 이게 이 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돌다가 안 뒤로는 안 돌아가는데 베일을 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원웨이 베어링이 작동을 안 해서 뒤로 돌아요. 베일을 열었을 때만 원웨이 기능이 자동으로 오프되는 이 신박한 기능 이걸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캐스팅할 때 낚시하다 보면 자주 벌어지잖아요. 루어 낚시하는 사람은 다 느낄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위치에 와줬어. 라인 픽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 돌아갔다. 그러면 살짝 한 요만큼만 한 3, 4cm, 5cm만 다시 뒤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아예 한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든 손으로 잡고 열어서 얘만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릴은 그러니까 실제로 낚시를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설계를 한 게 틀림이 없어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요즘 릴에는 왜 없을까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정말 유용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릴이에요. 유일무이한 릴입니다. 진짜 실제 낚시 장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릴을 설계한 사람, 이 릴을 디자인한 사람은 베테랑 앵글러임이 틀림없어요. 자기 자신이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분명히 적용을 시킨 걸 테니까요. 이 릴의 스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디가 몸통, 핸들, 뭐 스풀, 로터 전부 금속,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완벽한 금속 릴이에요. 튼튼합니다. 하지만 역시 조금 무겁죠. 그게 단점이고요. 당시에 잠시 유행했던 기능인데요. 이렇게 이 드랙을 풀지 않고도 그냥 비틀어서 스풀의 요 실패만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캐트리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스풀이고요. 또 유용하게 이 예비 스풀이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뭐 하나 더 가지고 다니면서 줄이 엉켰거나 끊어졌을 때 바로 갈아낄 수 있게. 요즘은 이렇게 예비 스풀 하나 더 주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과거에는 웬만한 건 다 예비 스풀이 하나씩 더 들어 있었죠. 볼 베어링은 8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핸들 한 바퀴에 오실레이션이 한 번 1:1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핸들 감각이 부드럽거나 무슨 뭐 조용하게 돌지는 않습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최대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몸통이 완전 일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분해하기가 애매해요. 요쪽 이 핸들이 붙어 있는 요 핸들 축 부분에만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열어보면 이 몸통이 한 통이라 더 이상 분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비하기가 좀 애매해요. 열고 뭐 기름칠이나 그리스도 살짝 바르는 정도 그 이외에는 어떻게 분해하기가 애매한 일입니다. 가장 신기한 기능인 이 토탈 베일 컨트롤 돌면 안 돌죠? 뒤로 안 돌아가 앞으로만 도는데 베일을 열면 이 뒤로 조금 돌아간다는 이 로터의 로킹이 풀리는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고가의 릴인가 하는데 실은 이 릴은 가격이 $65였습니다. 10만원도 안 하는 7만원짜리 릴이에요. 저가 릴입니다. 이런 저가 릴에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는 기능은 돼지목이 진주목걸인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기능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는 기능은 릴의 제조 단가를 올리지 않고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가 아닌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릴은 역시 릴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고 오로지 낚시용 도구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좁고 가볍고 부드럽고 기계적으로 기능 좋아봤자 낚시하는데 유용하지 않으면 낚시하는데 불편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필요 충분한 조건만 갖추면 그게 진정한 낚시용 도구인 거고 그 릴은 그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릴은 정말 아쉬워요. 왜 이 토탈 베일 컨트롤 기능이 사장이 되고 만 것인가? 이 릴 이전에도 없었고 이 릴 이후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릴은 없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2004년, 2005년에 마침
일본의 동경 피싱쇼, 도쿄 피싱쇼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퓨어 피싱 부스에서 분명히 리일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리일은 안 팔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시장에는 이게 판매가 됐나 봐요, 일부. 근데 어영부영 잠시 시장에 나왔다가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더 들이지를 않고 은근슬쩍 품절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1위는 없어졌습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갖고 싶은데 특이한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 흐른 후에 그 이베이, 인터넷에 그 이베이에 신품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샀습니다. 뭐 비싸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 가격 그대로. 1위에 적용되어 있던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는 이 기능, 묻혀버리기에는 아까운 기능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 모델 자체가 없어졌고 이 기능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최근에 나온 다른, 뭐 꼭 이 미첼이 아니고 퓨어 피싱 릴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는 왜 이런 기능을 적용시키지 않는가? 일설에는 어디까지나 썰입니다만 시마노에서 이 토탈 베일 컨트롤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퓨어 피싱에서 당시에 알아서 포기했다라는 소문, 썰도 있었습니다. 토탈 베일 컨트롤이라는 이 기능, 베일을 열었을 때 잠깐 이 로터의 로킹이 풀리는 이 편리한 기능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실제로 리일에 적용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